자, 시리아를 상대로 이 승리를 하면서, 예. 뭐, 벤투가 최근에 근래 보기 드문 아주 이 쾌조의 분위기로 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었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지금 남아공 이후로 엄청 오랜만이에요. 그럼요. 브라질 때 힘들었고. 우리가 이 얘기를 아마 하겠지만, 너무 수월하게 올라가서 느낌이, 이렇게 쉽게 올라가도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왜냐면 너무 오래전이거든. 그치. 예. 그러니까 남아공 때 허정무 감독 아래서 잘했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브라질 가는 과정은 잡음이 엄청 많았고요. 네, 왜냐면 감독 교체가 계속 있었으니까. 맞아.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감독 날라갔잖아. 네. 감독이 월드컵 때마다 날라갔어. 최근 두 번이. 그것도 항상 이제 약간 소방수 형식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월드컵을 치렀었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벤투가 지금 되게 오래 하고 있어요. 오래 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가 더 되죠. 더군다나 최종 예선에서의 성적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기록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경기력도 점점 이 좋아지는 느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체 카드를 통해서 탁 바꿔내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아주 고무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랑 또 같이 했었던 선수들이 나와서 잘하니까. 그치. 너무 뿌듯해요. 에르타 벨레 너. 에르타 벨레 시작해. 원두제 울산. 네. 왜? 원두제 무시합니까? 원두제 울산이잖아. 그래, 울산이지. 너가 울산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해외 이적 원두제만 남았다고. 네, 아니, 우리가 세 명을 얘기, 우리가 세 명과 얘기했잖아. 근데 둘이 독일을 갔고, 원두제 선수는 또 울산현대에서, 왜냐면 울산이 또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둘이 나가가지고. 왜냐면 지금 사실 울산이 생각보다 아마 출혈이 클 거야. 이거는 동명모 감독이 골머리를 앓을 겁니다. 그렇죠. 이스타TV에 나온 세 선수 중에 두 선수가 해외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완전 지금 완료는 아니지만 강상우 선수도 어쨌든 해외 쪽 링크가 좀 있잖아요.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이 벤투의 아주 순항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이 끝난 느낌이 아닌 것이 두 경기가 남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1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1위가 되느냐 아니면, 그리고 그 1위 결정을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란을 조지면 되거든. 이란을 홈에서 만나거든. 우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또 느낌이 이란 원정 사실 어려워. 어렵지. 진짜 어려워요. 네. 걔네 아시아 아니야. 무관중으로 치러지긴 했지만, 근데 그건 잡았어야 되긴 했는데. 좀 아깝지. 네. 뭐 근데 그것도 나름 선망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홈에서 불러와가지고 한번 또 잘하면 그치?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네, 어쨌든 우리가 이란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은 두 경기 다 전승한다 가정했을 때 자력으로 1위 진출 가능합니다. 그럼요. 일단 이번 월드컵이 32개 팀이 8개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한 조당 4개 팀, 그리고 4개 시드가 이제 쭉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대회부터는 개최국은 이제 무조건 1시드. 개최국 제외했을 때 피파랭킹 기준으로 시드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피파랭킹 기준으로 시드 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추첨식이 22년 4월 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립니다. 뭐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이니까. 그래서 각 조당 유럽은 최대 두 팀, 그리고 나머지 대륙은 최대 한 팀씩만 편성이 된다. 네, 이거를 알고 이제 저희가 오늘 컨텐츠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3시드. 3시드에 대한 얘기예요. 피파 랭킹 우리가 일단 벤투 감독 아래서 굉장히 올라왔어요. 많이 진입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20위권까지 우리가 진입을 했으니까. 지금 벤투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물론 잡음이 도중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 완만하게 상향 곡선 이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시드를 가야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3시드를 얘기하냐? 네. 그러니까 3시드에 가면 강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같은 3시드에 포함된 강팀들을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시드 팀들이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비교적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 지금 3시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팀들이 웨일즈. 아, 어쨌든 부담스럽죠. 우크라이나. 아. 스웨덴 부담스럽죠. 오오오. 그리고 폴란드. 레반도프스키의 나라 아니야. 옛날에 이제 폴란드 하면 세드 스트라이커 올리사 대비가 올리사 대비 그렇죠. 네, 레반도프스키 이전에 올리사 대비가 있었어. 우리가 조졌죠. 네. 한국에서 조졌지. 개털었지. 이을용 황소롱 한 방 딱 매기고. 그리고 유상철 대포알로. 네, 또 우리 세상을 떠난 우리 유상철 감독님이 대단한 이 두 덱을 또 뚫어낸. 아, 빡 했잖아. 네. 그리고 이제 세네갈. 세네갈이 지금 멤버가 되게 좋아요. 안 만나고 싶죠. 왜냐면 우리가 야코브를 제외하면 아프리카 야구부. 국가들이랑 이렇게 해보면. 네. 좀 부담스러워. 그렇지. 이쪽이 개인 기량이나 이런 게 되게 좀 탄력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아, 다 싫죠. 네, 뭐 이제 이런 팀들이 3시드 후보로 거론이 되고. 3시드가 되면
우리들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미 팀들을 피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니까 조추첨이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열리기 전에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와 남미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이 4시드로 갈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이거는 뭐 확정은 아니고 루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시아 팀과 같은 조가 될 수가 없죠. 이 원칙상. 그쵸? 왜냐하면 유럽을 제외한 다른 대륙은 네. 다 한 개 팀이니까. 그래서 아시아 남미 플레이오프 승자와 같은 조는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래서 최소 이 남미 팀 하나 는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이 대륙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있는 남미 팀이 에콰도르, 우루과이, 페루, 칠레 이런 팀들입니다. 아니, 남미 팀들도 다 까다롭다. 까다롭죠. 네, 까다롭다. 에, 까다롭죠. 뭐 스킵나 뭐지? 우루과이 같은 팀들 만나면 우리가 우루과이 상대로 엄청 약해요. 그리고 그래. 아니 막말로 근데 생각해 보면 월드컵 딱 가보죠. 우리보다 못하는 팀 없다고 생각하고 맞아, 해야 돼.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붙어보면 우리가 일만한 팀도 있죠. 근데 그냥 생각 자체를 우리보다 못하는 팀 없어. 그러니까 존나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선수들도 가지고 해 가지고 가. 32개국 중에 거의 한 32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거보다 잘하죠. 그 우리보다 떨어지는 팀도 있는데 또 가서 붙어보면 또 그게 막상 쉽지 않거든.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3시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를 좀 살펴봐야 네. 되는데. 일단 벤투 감독 체제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피파 랭킹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0위권이었어 원래. 57위에서 지금 29위가 됐어요. 그래. 29위가 됐고 총 전적이 41전 27승 10무 4패 그리고 74득점 2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득실 밸런스도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는 굉장히 좋고 패가 4패밖에 없어. 네. 최종 예선 순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승 2무. 이란이 지금 1위예요. 맞아요. 이란이 이제 7승 1무죠. 그래서 11득점 2실점 최종 예선에서 득실 밸런스는 더 좋습니다. 이 한 개, 두 개의 실점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이란한테 먹힌 거니까 에, 이런 건 우리가 그래도 지금 벤투가 부임해서 최종 예선까지는 쭉 잘 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3시대에서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국가 중에 이제 가나나 알제리 이런 국가들이 네이션스컵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 이러면 이제 피파 랭킹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그렇죠. 에, 그래서 우리가 3시대에 올라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을 딱딱 조진 다음에 1위로 탁 되면 이제 딱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3시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최종 예선 잘 치르고 있죠. 두 경기 이거 다 이기면 더 좋습니다. 네. 이거 완전 좋고요. 특히 이란전을 승리했을 때는 우리가 조 1위로 그냥 최종 예선 진출을 그래. 확정 그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을 잡으면서 생기는 어떤 포인트 이런 거 생각하면 네. 또 우리가 3시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전제로 우리가 깔아야 될 게 일본이 못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높아요.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플레이오프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시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와 일본의 맞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호주가 네. 옛날 또 호주 대 일본 하면 또 우리 희동구 형님 네, 그리고 또 K1의 어떤 그 세리머니 보면서 아파트가 정말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것처럼 네, 맞아요. 진짜 소리가 와 장난 아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사실 거의 대한 호주인들이었죠. 맞아. 네. 이제 그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호주라는 그냥 팀 자체만 우리가 응원했던 게 아니라 또 바로 전에 우리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그럼. 히딩크 감독이 아니 명예 한국인 희동구 이거 괜히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 네. 여전히 히딩크 감독에 대한 우리나라 이 또 어르신들 또 나이대가 약간 있으신 분들의 생각은 약간 그게 있어요. 은인이다. 그치. 그 왜 또 약간 나이 쓰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 한국 축구를 발전시켜줘. 그리고 사실 히딩크 때문에 한국 축구가 여러 가지 변곡점을 이 맞은 것도 사실이야.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수혜를 아예 안 봤다고 볼 수도 없고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고 그리고 이 경기가 좀 극적이었습니다. 아 장난 아니었지. 존나 극적이었어요. 그래,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마지막이었나? 이때 기억을 호주가 이제 좀 잘 살려서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3시드 들어갔을 때 어느 메리트도 분명히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기세라는 게 그건 있어요. 자꾸 이번 월드컵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대다수의 이 유럽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도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시기가 다르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11월에 열리니까. 월드컵을 여러 번 치러왔던 선수들도 다른데? 왜냐하면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이 프레시즌의 메이저 대회를 쭉 참가해왔던 월드클래스급 선수들은 본인만의 루틴이 있을 거야. 이번 메이저 대회에 있는 해는 어떻게 간다. 근데 그게 판이하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입장이 바뀐 거죠. 우리는 항상 시즌 중에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식기가 있었죠. 근데 유럽이 이번에는 겨울 휴식기를 갖고 우리는 시즌이 끝난 뒤에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지금 땡겨서 하잖아. 맞아. 좀 있으면 시작이야. 2월 19일에 개막이에요. K리그 기준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위기일 수도 있으나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들이 생각보다 초반에 약간 헤맬 수도 있어요. 뭐야 왜 이래
시즌 도중. 근데 뭐 시즌 도중이라서 몸이 완성된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월드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거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여기서 3시드에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3시드 쪽 강팀들을 피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다. 남은 한 1단. 일단 두 경기 이기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3시드 사이도 3시드인데 나는 그냥 이란 한번 잡자. 아, 이란. 그렇죠. 이란 진짜 까다롭거든요. 봐도 부담스럽잖아. 홈에서 열리고 근데 이제 뭐 관중이 들어오냐 마냐 이게 이제 조금 변수이긴 한데. 그치. 3월이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못 들어올 것 같아? 네, 저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래도 없는 거 내려 우린 TV로 응원하면 되잖아. 제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전 보러 갔었잖아요. 와, 재밌더라고. 그래. 가다 보니까 육성 응원은 안 됐지만. 어쨌든 벤투 감독과 우리 대표팀 응원합니다.